오늘은 인류학 이야기 그 29강째입니다. 오늘은 그 인류 문명의 그 남성성과 여성성,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미래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요즘 그 물질이 너무 풍요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정신이 필요 없어도 될 것처럼 말이죠. 모든 문제는 이제 상품이 해결하고 물질이 해결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막상 그걸 다 가져보면 또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물욕이라는 것은 한이 없죠. 욕망이라는 것은 원래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한 물질 문화 속에서도 어떤 그 불행을 느낍니다. 때로는 결핍을 느끼죠. 또 풍부한데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인간이 이상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흔히 뭐 도덕경, 도덕경은 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도덕경. 근데 그 최근에 그 어떤 그 발굴 결과 본래 이 도덕경이 덕도경이었다, 그죠? 덕도경 경이었다는 이제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덕경에도 뭐 도와 덕의 부분이 있고 임나면 이게 이제 선후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경 할 때하고 덕도경은 다릅니다. 이 덕이라고 할 때는 이 여성성이 여성성을 앞에 세운 겁니다. 같은 도덕이라고 말하는데 도덕이라고 말할 때와 덕도라고 말할 때가 다른 거죠. 도덕경이라고 할 때는 역시 그 남성성이 좀 강조하는 겁니다. 덕은 여성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덕에. 그래 인류가 어쩌면 인간의 여성의 덕으로 인해서 자손을 낳고 계속 자손을 재생산하고 여성의 덕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남자들의 그 어떤 도구를 개발하는 힘 같은 것도 이제 작용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이제 덕이라는 거죠. 여성과 덕이죠. 덕. 그러나 어쨌든 그 인류의 경전 가운데 경전이 대개 남성 위주의 경전입니다. 기독교 경전도 남성 위주의 경전이고 이슬람 경전도 남성 위주의 경전입니다. 유대교는 물론이고 불교조차도 남성 위주의 경전입니다. 유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그 고등 종교의 경전들은 다 남성 위주입니다. 남성 위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이제 도덕경이죠. 도덕경. 도덕경은 흔히 그래서 이제 여성 위주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아마 이 인류학자로서 아마 모계사회적 그 풍습, 모계사회적 그 사유체계, 세계관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그 흔적으로 남겨놓은 게 이제 도덕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덕도경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증명이 됨으로써 유물로서 증명이 되죠. 주관에 의해서 증명이 됐는데 역시 도덕경은 여성 중심의 경전이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확인한 셈이죠. 그래서 그 인류 문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새롭게 증명되지 않아도 조금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도덕경 볼 때 여성이 앞서는데 생각을 하면서 덕은 여성과 관련이 많거든요. 그 여성의 덕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여성이라는 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식을 낳아주고 또 자기 몸으로 젖을 물리고 전부 다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어머니만 있으면 돼. 어머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낳아주고, 길러주고. 심지어 그,
언어조차도 요즘 최근에 언어학자를 연구에 의하면 그 어머니의 언어, 모어적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언어와 다르게 모국어, 그죠? 모국어가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미 그 어린애들의 의식세계에 다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이미 어릴 때 뭐 세 살 전에 다 그 언어 체계에 그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녀석은 몸을 낳아주고 젖을 먹고 길러주고 언어 체계, 문화, 앞으로 그 애가 커서 살아갈 문화적인 토양까지도 일종의 다 갖춰주고 매트릭스라 그러죠. 매트릭스. 그 다 갖춰줘서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근데 그 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심지어 말까지 다 아르켜주는 그런 존재가 어머니죠. 그래서 여성성하지만 이게 결국은 어머니죠, 어머니. 바로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여성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제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의 어떤 그, 인류 이제 경전상의 위치라는 게 사실은, 제고되어야 되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덕경적 사고가 흔히 우리 뭐 노장 철학 할 때 장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노장 철학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노자에서 장자로 가면서 그 외연을 넓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노장 철학 관점에서 이제 봄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여성성. 여성성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관점이 많죠. 그래서 그, 도덕경이 여러 이제 그, 그래도 비교적 짧은 경전입니다. 아, 그래서 속에 뭐, 천부경처럼 뭐 80안자 가지고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꽤 간단한 부피로 이 세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이죠. 철학인데 흔히 도덕경에 보면 이제 뭐 흔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곡신이라고 해요. 곡신 이제 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곡신 불사. 이 곡신이라는 게 이제 여성성, 모성을 나타내는 거죠, 모성. 아까 이야기한,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세상에 내보낼 때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 곡신이라는 것은 흔히 뭐 산을 이래 놓으면 이게 이제 정상 아닙니까? 봉우리, 정상이고 이게 계곡이잖아요, 계곡. 이 정상은 이게 되게 남성성을 나타내요. 남성성. 막 정복. 정상을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상을 정복했다. 아메리카, 뭐, 에베레스트 정복했다. 계곡은 뭡니까? 여성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성성. 근데 그동안에는 되게 이제 산 봉우리 정상에 대해서, 그 찬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영광도 정상에 주고 그러죠. 이제 정상에 가까운 것이 뭡니까? 천이죠. 이 계곡에 가까운 게 지잖아요. 그래서 지천시대라고 말하자면 지천시대는 바로 이 계곡시대예요, 계곡. 이 계곡과 만난단 말이에요, 계곡. 이 계곡의 사상, 이 곡신, 이걸 이제 곡신이라 표현합니다만, 계곡을 중시하는, 우리가 사상을 가질 때, 말하자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 계곡이라는 것은, 이 산의 물도 그렇잖아요. 뭐 비가 오고 하면 결국 계곡으로 물이 다 내려오잖아요. 지라는 것은 수를 나타내고, 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화를 나타내죠. 태양이라는 게 화죠. 태양이라는 게 화. 그래서 이 지천시대라는 게 여성시대라는 게 이제 이게
계곡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종래까지는 남성성, 가부장 국가 시대에는 남성성을 위주로 그 세계관을 형성해서 흔히 여성을 억압하는 또는 민중을 억압하는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해왔죠. 근데 이제 좀 바뀐다고 해요. 지천 시대란 것은 여성 시대라는 거예요. 여성 시대. 그래서 그 여성 시대의 철학이 뭐 도덕경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은 아마 그걸 토대로 하더라도 좀 더 우리는 뭐 과거와 다르게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학시대에 걸맞게 어떤 사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인류 문명의 여성성이 다시 이제 그 강조되는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성시대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남성, 여성, 이렇게. 남성성, 여성성. 제가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남성성은 이 남자만 갖고 있는 게 남성성이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남성성을 갖고 있고 여자도 남성성, 여성을 갖고 있고 남자도 남성성, 여성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성성이 붙이는 겁니다. 근데 아주 초기에는 모계 사회 때는 여성성을 중심으로 재편됐다가 가부장 사회에는 남성성을 중심으로 재편됐다가 21세기 미래 사회는 다시 여성성으로 이제 그 이 문화가 인류 문화가 재편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남성성 여성성.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의 미래 사회의 남자는 과거의 남자, 조선시대 남자보다는 여성성이 매우 습득된 이제 남자가 되겠죠. 요즘 뭐 부엌에, 남자들이 부엌에서 이제 옛날에는 부엌일이라면 전부 여성의 담당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렇지 않죠. 여성이 밖에 나가서 또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하니까. 근데 그 남자들이 밖에 일은 남자들이 했던 건데 여성이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잡이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왕래하는 거죠. 왕래하는데 옛날에 가부장 뒤에서는 이제 여성성이 강화되는 식으로 이 인류 사회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을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가 한 게 뭡니까? 이 보면 이제 대체로 이 뭐 전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쟁. 이 전쟁이란 개념은 뭐 꼭 그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뭐 무역 거래도 무역 전쟁 하잖아요. 전쟁, 경쟁. 그래서 인간이 뭐 경쟁이나 전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뭐 그것이 완전히 없는 세계를 이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는 평화적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 흔히 그 팍스 아메리카, PAX, 팍스 아메리카 할 때 요거는 사실 피스란 뜻이죠. 피스, A-C-E. 팍스 아메리카. 쉽게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팍스, 시니카죠. 시니카. 이건 뭡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 그 패권 국가가 있어가지고 그 패권이 결정될 때 누가 패권 국가인가 결정이 될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전쟁을 전제한 거죠. 전쟁을 전제한 평화란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계속 그래 살면 이러고 위험하단 말이야. 저는 뭐 거의 예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패권 경쟁을 계속하면 그 강호한 무기 체계 때문에 원자 무기 체계나 어떤 세균 무기 체계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수 있어요. 지금 인류 멸종을 예언하는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힘이 너무 강력해졌다, 인간이. 그 자기 힘을 과시를 계속하는 식으로 문명을 전개를 하면 언젠가는 이게 뭐 2차 대전뿐만 아니라 3차 대전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 자체를 이제 평화주의로 바꾸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여성 철학이 필요하단 말이야. 말하자면 오늘날의 도덕경, 덕도경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명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표에 보면 그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 여성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남성성은 역사적이고 지배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적이다. 이 요즘 과학적이죠. 사물과 관련해서 제조적이고 기계적이고 이런 이제 남성성의 항목들을 이제 나열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대조를 이루는 게 여성은 뭐죠? 역사적이 아니고 신화적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발전론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원형적인 의미가 강하다. 신화적 원형적이다. 자연에 가깝다는 거예요. 철학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이야. 인류가 뭐 고등종교가 거의 남성 위주로 이제 남성 위주로 세계, 남성 위주의 세계관을 전개를 했는데 사실은 종교 자체는 말이죠. 과학에 비해서는 여성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등종교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의 여성의 입장이 되고 그 여성의 입장에서 하늘을 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에 비해서는 종교는 여성적이죠. 종교적이다. 신에 매달린단 말이죠. 여성성은 과학적이기보다는 이제 예술적이고, 제조적이기보다는 생성적이단 말이죠. 생성적. 기계적이기보다는 신체적이다.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이제 그 인류 문명을 이제 재해석을 해보면, 아까 이야기한 남성성은 결국은 마지막에 남성성이 동원되는 건 이제 전쟁인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권력 경쟁이고, 이 권력은 항상 폭력을 수반하고 있죠. 폭력. 폭력입니다. 우리가 뭐 폭력이라 하는 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자연계에서 이제 등장했을 때, 뭐 약한 신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했잖아요. 도구가. 그래서 문명을 흔히 도구 체계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뭐 좀 지배적입니다. 특히 고고학은 도구 체계로서 문명을 설명합니다. 흔히 뭐 신석기 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도구체계로 세웁니다. 도구라는 것은 폭력을 수반하는 거죠. 도구.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 불가피해요. 불가피한데 이 불가피하다는 것조차도 계속 불가피하다. 그거 계속 나아간다.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인간의 어떤 권력 욕을 과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을 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가피성을 이 평화로 바꿔야 돼. 이쪽으로 어떻게 유도하느냐? 어떻게 평화를 달성하도록 인류 문명을 유도해 가느냐라는 것이 지금 큰 과제입니다. 근데 그 요즘에 이게 이제 평화라는 게 이제 여성성과 관련되는 건데 그 우리 흔히 도덕경은 도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도를 중시하는데 기계 문명 또 물질 문명이 워낙 발달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가 도구가 되어버려요. 도구가. 그렇죠?
이 삶이라는 게 도인데,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삶이 있는데, 도가 도구가 되어버렸어. 다 도구야, 도구. 사람도 도구야. 어떤 사람이, 저건 내 도구야. 다 도구로 보는 거야. 도구라는 것은 효율을 중시하는 거지, 효율. 아. 작은 인풋에서 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도구란 말이야. 효율이 좋으면 효율성이 높다, 도구. 도가 도구로 바꿔버린 게 오늘날의 문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덕경의 도가 도구가 되어버렸죠. 물론 이게 그 도구적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게 불가피했어요. 근데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가피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을 유지해 나가면 결국은 전쟁을, 큰 전쟁을 피할 수가 없죠. 인류 멸망의 전쟁, 이런 거 뭐. 아마겟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겟돈의 전쟁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이 그런 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인간이 그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를 도구로 바꾸는 건 뭐예요? 도를 도구로 바꾼다. 이게 뭐 도적을 나타내죠. 도를 자연의 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 흔히 도법 자연이라 하잖아요. 도덕경에 이제 그 이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도법 자연이에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법을 한다. 자연을 본받는 거예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도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이 도가 자연이 뭡니까? 도구가 되어버렸어. 자연을 전부 도구로 만들어버렸어. 도구, 다 도구야.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도구라는 것을 자연에서 그 도구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되어버렸죠. 도가 도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인류 문명, 그 기계 문명이라는 게 어쩌면 말이죠. 그 자연이라는 도, 도법 자연의 사상에서 그 도를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 하려고 자연으로부터 도둑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도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도적이 되어버린 거야, 어느덧. 그래서 어쩌면 그 우리는 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는 전부 그 도둑의 심성, 도둑이 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 이 같은 도자죠. 우리 한글로는 같은 도자죠. 도가 도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문명 자체의 패러다임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철학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은 보면 이제 남성성, 여성성을 그 언어와 비교를 해서 이거는 뭐 역사, 철학, 과학 이런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이제 언어와 비교했습니다. 언어라는 게 이제 메타니미와 메타포가 있는데 메타니미라는 것은 이제 흔히 개념, 네임, 이름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름. 메타포는 이제 소리를 중시합니다. 그 메타포는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이동이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시인들은 메타포를 잘 쓰는 사람이고 과학자는 메타니미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개념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자론, 이 존재자론은 온티칼로지라는 것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온톨로지. 말하자면 오브젝트는 뭔가 대상 지향.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물을 바라볼 때 전부 대상으로 바라보고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계속 도구로 바라보면 사물이 돼, 결국은. 그게 사물로부터 뭐 결국 순환되는 건지, 순환되는 측면도 있죠. 사물로 바라보면 결국 사물밖에
사물밖에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사물은 사물이다 이런 순환론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이 대상이 아니고 그냥 존재다, 자기 존재다라고 바라볼 때는 순환론에 빠지게 되죠. 자연 자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언어를 사용할 때도 남성성의 언어와 여성성의 언어를 제가 이제 구분해 준 겁니다. 여성성에 이제 민, 우리가 우리 백성민자라고 여성이 들어가 있죠. 민과 여가 여성성에 속합니다. 남자는 왕이 되고 싶죠, 왕이. 그래서 그 이 이게 지배적이죠. 존재자로는 이제 지배가 되고 여기는 이제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자로는 온티컬러지, 존재로는 온톨로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독일어로는 에이그니스라 해서 이 존재 무슨 그 존재 사건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와 관련해서 문화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성 위주로 가면 결국 기계적 존재론이 나오고 여성성 위주로 가면 신체적 존재론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말이죠. 물론 남녀가, 부모가 결혼을 해서 결합을 해서, 나가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결합을 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나는 아버지, 어머니 합작품이죠. 나라는 게, 이걸 뭐, 에고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나라는 개체, 인디비주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체. 나라는 거. 부모의 합작품이죠, 합작품. 근데 굳이 우리가 얘기를 따지자면 우리가 그 합작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태아를 이루고 이제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전부 어머니의 몸에 의해서 되죠. 몸에 의해서 형성되죠. 기여도를 누가 기여도가 많습니까? 물어볼 것 없죠. 어머니의 기여도가, 어머니의 기여도가 확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성을 달 때 그 아버지 성, 아버지의 성을 우리가 붙입니까? 그게 바로 가부장 국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동시에 붙이면서 이제 여성운동을 하는 이제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당대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대 가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님이 계속 달면 성이라는 게 없어지죠. 성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씨할 때 이렇잖아요. 성씨 하잖아요. 성을 해자를 하면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근데 이게 성은 남자야. 성씨는 이름 붙이는 남자라. 요게 이제 문명의 묘미가 있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여성입니다, 여성. 시도 마찬가지 여성이에요, 이게. 시도, 각 시에서 각자가 떨어져가지고 시가 된 겁니다. 다 여성이야. 그런데 본래는 여성인데 전부 다 이게 이제 둘 다가 남성으로 변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는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명의 필연적인 하나의 그 룰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성씨를 붙이는 거는 역시 가부장 사회죠. 가부장 국가 사회의 틀이죠. 가부장 국가사의 틀입니다. 가부장 국가사의 틀인데, 뭐 그걸 성씨를 바꿔봤자, 예를 들면 계속 아버지 어머니 붙이면 성씨가 없어, 뭐 다 붙일 수도 없잖아요. 틀은 이거로 가져가되,
성씨는 가부장 국가 사회의 전통을 이어가되 생활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모성 중심, 어머니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중심. 그래서 인류는 이제 미래적으로도 성씨는 그 아버지, 원래 성씨가 여성 성했지만 남성 성씨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데 성씨는 그냥 아버지 성씨를 이어가지지만은 삶 자체, 매일 만나고 헤어지고 이래 삶 자체, 왕래하는 생활 자체, 이 생활, 그죠? 생활. 살아있는 활이죠. 생활이라는 게 살아있는 삶이죠. 살아있는 삶, 삶 자체에서는 그 여성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시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름은 남성성을 유지하지만은 그 생활 자체는 그 여성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숨은 의미와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미래는 보다 더 여성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 여성성 하니까 여성성은 다 좋다. 여성성은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게 남아 있는데 이 남성성 대 뭐 여성성이 있다 합시다. 여성성. 근데 남성성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뭐 흔히 뭐 굿 있고 배드라 그랬을 때 굿 배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불호다. 좋다, 우리말로 뭐 좋다. 좋다는 게 좋죠,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바라볼 때 다 있단 말이에요. 남성성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여성성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하죠. 남성성에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 있고 나쁜 점은 이제 폭력입니다. 이게 권력은 항상 폭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항상 그 민주주의 사회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권력은 감시를 안 하면 나쁜. 여성성은 뭡니까? 뭐 사랑. 뭐 모성애. 특히 뭐 사랑을 할 때도 이제 특히 흔히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 이제 모성애적인 걸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질투.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을 논할 때 이 권력 계통, 이게 힘의 계통입니다. 힘의. 힘의 계통에서 정당한 권력은 좋아요. 정치가 바르게 될 때, 바르 정치가 된다 했죠. 권력. 근데 그 속에는 항상 폭력이 숨어 있어. 그, 우리 흔히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절대 권력이라는 게 폭력이거든요. 항상 권력은 폭력적이 되고 싶어. 감시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그 시민 정신이 없으면 폭력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여성에는 사랑이 있지만은 또 질투가 있죠. 여성에 질투가 있죠. 질투라는 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뭐 한과도 관련돼요. 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그 질투가 있을 수 있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역시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질투로 변하기 쉬워. 이게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집단적으로 되면 한이 되기 쉬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흔히 얘기할 때, 흔히 뭐 우리나라 그 판소리 소리를 한의 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왜? 치자들이 항상 피치자, 소위 백성들을 그 뭐 수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이 많이 서려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대주의, 식민주의의 전통을 벗어날 수 없다. 막 그래서 한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한국 문화에서 그 신과 그 흔히 뭐 신과 흥과 신이 나야 된다는 말이 있고 반대가 이제 한이 있잖아요. 한이 있고 신과 한과 멋이라는 게 있어요. 멋이 있는데 멋은 아름다운 밑자로 이제 보통 하는데 우리가 특히 그 신바람이 나야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의 쪽에 가면 이제 나라가 침체되는 거죠. 그 멋이라는 건 신과 한에서 이 균형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균형. 중도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근데 이거는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에서 한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문화 속에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간은 이 권력에서 폭력으로 가기 쉽고 사랑에서 질투로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쁜 그 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과 질투죠. 폭력 대 질투 조합이 제일 나쁜 거야. 그러다 보면 사회가 이제 폭력적이 되는 거죠. 폭력적이고 질투가 제일 나쁜 거죠. 그 나쁜 거 나쁜 것끼리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죠.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정당한 권력과 사랑 이게 좋은 것끼리 굿굿끼리 만나면 좋은데 배드배드끼리 만나면 안 좋다. 그러나 이제 이게 사선으로 뭐 이래 만나면 또 나름대로 또 중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남성성, 여성성을 논의할 때에도 굿굿, 좋은 것끼리 만나는 조합이 될 때,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나쁜 것끼리 만나면 이제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적이라고, 남성성에 있다고, 남성적이라고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여성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항상 그 두 가지의 그 굿, 배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끼리 만나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철학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그 사회 운동 차원에서 이제 넓혀갈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말하자면 이제 바람직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성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게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 가운데 좋은 점을, 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떤 그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문명의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인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